안녕하세요. 원별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리눅스 개발 환경의 여섯 번째 챕터인 쉘 문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쉘 스크립트의 개요, 쉘 변수, 쉘 의사결정, 쉘 함수 등으로 쉘 문법에 대해서 대부분 알아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쉘 스크립트의 개요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쉘 스크립트는 쉘이나 명령줄 인터프리터에서 돌아가도록 작성되었거나 운영체제에서 운영체제를 위해 쓰인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란 말은 어떤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와 비슷한데요. 실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 언어 같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컴파일을 통해서 실제 실행될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야 되지만 쉘 스크립트는 쉘 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실제 컴파일이 필요 없이 인터프리터 자체에서 쉘에서 직접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스크립트 랭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메인 고유 언어로 여기기도 하고요. 쉘 스크립트가 수행하는 일반 기능으로는 파일 이용, 프로그램 실행, 문자열 출력 등이 있습니다. 쉘 스크립트의 장점으로는 쉘 스크립트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코드로 쓰인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른 해석 언어에 비해 쉘 스크립트는 컴파일 단계가 없기 때문에 디버깅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용이하고요. 실제 실행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스크립트 내에 많은 명령들이 수행될 경우에 각 명령어에 대한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겠죠. 그 새로운 프로세스의 필요에 따라 많은 프로세스들이 생성되며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기본적인 쉘 프로그래밍에서는 일반적인 C 프로그래밍 같은 컴파일된 언어보다 빠를 수 있겠지만 그쉘 스크립트 내에 많은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명령어들이 많다면 속도는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 뒷부분 내용이 그건데요. 단순 쉘 스크립트는 다양한 종류의 유닉스, 리눅스, BSD 등 운영체제 시스템 유틸리티와 잘 호환되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쉘 스크립트, 예를 들어서 특정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유틸리티라든지 다른 필수 요소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쉘 스크립트가.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BSD에서 사용하는 명령어가 다르다면 쉘 스크립트 내에서 그런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럼 호환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하면 복잡해지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코드 라인이 많아지거나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처리 로직들이 들어가는 문법들이 많은데요. 쉘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구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리눅스 시스템 정보를 읽어드리거나 특정 시스템의 유틸리티를 수행하거나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쉘 스크립트입니다. 두 번째로 쉘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쉘 스크립트 상에 echo, hello world, 물론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hello world라는 echo 한칸 띄우고 hello world라는 구문이 있다면 echo는 쉘 프로그램에서 출력을 수행합니다. 만약 쉘 스크립트 파일 내에 echo hello world라고 되어 있고 해당 쉘 스크립트를 수행을 한다면 hello world라는 프린트 문자열을 출력해 주는 것이죠. 표준 출력으로. 그리고 sh variable hello world라고 이런 식으로 할당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 언어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 할당이죠. 쉘을 통해서도 변수의 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자열은 큰따옴표를 묶여 변수가 전체 문자열을 내도록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equal 문자 양옆으로 주위에 공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명과 실제 변수의 값의 사이에 equal이 들어가는데 이 equal 좌우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달러 뒤에 특정 변수를 참조할 수도 있는데요. 특정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그러니 위에서는 shvar이라는 변수에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었죠.
이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할 때, echo $ shvar이라는 변수명을 적어주면, 이 변수명에 들어있는 값을 참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shvar이라는 변수 안에 특정 값이 없다면 빈 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cp 명령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cp 명령, env 명령 같은 리눅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정 유틸리티 명령들이 많죠. 그런 명령들도 실제 쉘 스크립트 내에 직접적으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cp 명령 뒤에 이전 파일, 새로운 파일, 그러면 이전 파일이 새로운 파일로 복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cp 같은 쉘 변수에 저장된 값은 다른 프로그램의 매개 변수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쉘 스크립트 내에 cp 명령을 사용을 하는데 cp 명령 뒤에 위에서 선언한 변수를 불러다가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널 문자를 지정해서 쉘 변수에 저장된 값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위에 shvar이라는 변수에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지금 할당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달러 뒤에 shvar equal 쌍따옴표를 이렇게 써주시면 쉘 변수에 지정된 값을 지운다는 뜻입니다. 그 연속해서 env, move라는 파일이죠. 파일명을 바꾼다는 소리인데 리눅스에서 흔히 사용하는 cp와 함께 흔히 사용하는 명령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env나 cp 명령 뒤에 할당되어 있는 변수명을 불러서 사용할 때 $myfile, $myfile 이 말은 my file을 my file2로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당되어 있는 달러 변수는 my file이기 때문에 my file과 my file까지 읽어드리고 뒤에 숫자 1을 따로 읽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 2가 붙은 다른 파일로 해당 파일을 복사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래와 같이 달러 대괄호를 묶어주신 my file 뒤에 2를 붙여주시면 이제 숫자 2가 붙은 my file 2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쉘 프로그램에서 다른 쉘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호출 프로그램과 동일한 쉘 변수를 사용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export 명령을 사용해야 됩니다. export 명령은 선언한 변수를 내보내게 한다는 뜻인데요. 실제 아래에 있는 예제 코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쉘 스크립트 파일은 shtest1.sh라는 파일이 있고요. 두 번째 shtest2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서는 sh 베리어블 변수에 hello world 문자열을 지정했고요. 이 sh 베리어블 다른 이 sh 테스트 1을 불러오는 다른 스크립트에서 이 sh 베리어블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익스포트했습니다. 그리고 echo call sh 테스트 2라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을 하고요. sh 2라는 스크립트를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sh 2라는 스크립트가 이 sh 1이 호출해서 수행을 하는 것인데요. sh2에서는 이 echo $sh variable을 통해서 익스포트된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행이 되었을 때 sh1을 실행을 하게 되면 call sh_test2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 this is sh2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이 sh variable를 참조해서 hello world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마지막으로 sh1으로 돌아와서 더원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VI 에디터를 통해서 sh 테스트 1을 작성을 했다면 sh 테스트 1, sh 테스트 2와 같은 쉘 스크립트는 change mode 플러스 x 같은 옵션을 줘서 실행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실행 권한을 줘야 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sh 테스트 1 쉘이 실행이 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쉘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챕터인 메이커 파일에도 많이 나왔었지만 이런 문법들은 대부분 비슷한 유형들이 많습니다. 실제 쉘에서 쓰는 문법들이 대부분 리눅스 운영체제 다른 메이커 파일이라든지 쉘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달러는 변수 특정 값을 참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달러 뒤에 숫자 1이라든지 샵이라든지 별표, 달러, 느낌표, 물음표 같은 옵션들을 통해서 쉘 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1은 즉 프로그램의 매개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달러 1은 첫 번째 매개변수, 달러 2는 두 번째 매개변수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데요.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SH 테스트 3라는 쉘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는데, 퍼스트의 변수에 달러 1, 세컨드에 달러 2, 그리고 에코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인자를 출력하는 쉘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 모드를 통해서 실행 권한을 주시고요. SH 테스트 3 스크립트 뒤에 인자로 hello, 첫 번째 인자로 hello, 두 번째 인자로 world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때, 첫 번째 $1에는 hello 아규먼트가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2에는 world라는 아규먼트가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cho로 출력을 했을 때 1은 hello, 2는 world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달러 뒤에 샵이 들어가는 변수입니다. 쉘 프로그램은 매개 변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SH 테스트 3에서 달러 샵을 출력을 했다면 매개 변수는 숫자 2가 출력이 되는 것이겠죠. 실제 그리고 여기에 예제 코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SH 테스트 4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달러 샵, 달러 별표, 달러와 같은 것들을 출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SH 테스트 4에서 실제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별표는 쉘 프로그램 매개 변수의 전체 내용입니다. 즉, 위와 같은 SH 테스트 3에서는 달러 별표는 달러 1, 달러 2와 같은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매개 변수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달러는 쉘 프로그램의 실행 프로세스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느낌표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아이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쉘 프로그램이 실행시킨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물음표는 쉘 프로그램이 실행한 프로그램의 종료값, 리턴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C 언어에서 메인 펑션 마지막에 리턴 제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공을 나타내는데요. 그 마지막 리턴된 값을 읽어드리고 싶으면 그 특정 바이너리 실행 파일을 수행을 하고 달러 물음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H 테스트 4쉘 스크립트입니다. 첫 번째로 echo argument number is $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아규먼트의 내용을 출력하는 달러 별표이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아이디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SH 테스트 4가 백그라운드로 탑이라는 명령을 수행을 한다면 에코로 백그라운드 PID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를 통해서, 달러 느낌표를 통해서 백그라운드 PID를 찍고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 LS를 실행을 하고, 그 LS의 결과값, 리턴을 받아가지고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실행 권한을 주시고요. SH 테스트 4, 첫 번째 아규먼트로 테스트, 두 번째 아규먼트로 쉘을 수행을 하면, 아규먼트 개수는 두 개가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아규먼트는 테스트와 쉘, 그 PID는 2711.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이 쉘, SH 테스트 4가 수행한 탑이라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2712. 그리고 탑은 물론 페이드 되겠죠. 왜냐하면 탑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갈 수 없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뱉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LS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리절트는 0이라는 리턴 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때 흡사 프로그래밍 랭귀지인 C 언어와 같이 쉘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분기문을 작성할 수 있는 쉘 의사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쉘 프로그램은 인수와 변수에 대해 조건부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다른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 코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샘플 코드는 shtest5.sh입니다. 첫 번째, if, else if, else와 같이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보듯이 거의 흡사한 문법인데요. 첫 번째, if, $1이 문자열 포크일 경우, then, 다음과 같은 문장을 수행한다. 그리고 만약 첫 번째 조건문이 틀렸다면, else if 두 번째, $1이 knife인 경우, 두 번째 문장을 then 수행한다. 그리고 exit는 종료 코드고요. 그리고 else 첫 번째 조건문도 틀리고 두 번째 조건문도 틀렸을 때 마지막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출력한다. 그리고 if문을 종료를 해야 할 때는 if 구문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fi라는 구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if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i가 나오는 여기까지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echo로 spoon please라는 문자를 출력을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명령행을 점검하여 첫 번째 인수가 포크 또는 나이프인지 확인하고 exit 명령을 사용해서 종료를 하고요. 모든 포크도 아니고 나이프도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출력하고 종료하는 셸 스크립트입니다. 상기에서 이 $1을 참조를 할때큰 따옴표로 묶는 방법에 유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만약에 $1에 큰 따옴표가 묶여 있지 않다면 만약에 뒤에 아규먼트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null, 즉 문자열이 뒤에 아규먼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류 메시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즉첫 번째 달러 쌍따옴표가 1에 없다면 아규먼트 없는 실행 결과는 첫 번째에서 바로 에러 메시지를 뱉어버리고 종료가 되는 것이죠. 여기 예제 코드를 적어놨는데요. $1이 포크와 같이 큰 따옴표를 쓰지 않았을 때 인재가 없다면 shell test 5.shell을 수행을 하면 line 2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예제 코드를 수행을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되면 물론 실행 권한을 주시고요. sh test 5 아규먼트로 포크를 넘겨주면 첫 번째 조건문에 따라서 포크 not allowed를 화면에 출력하고 exit로 shell 스크립트를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규먼트로 knife로 넘겨준다면 첫 번째 조건문은 맞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문에서 비교 검색을 해서 knife이기 때문에 knife not allowed를 출력하고 exit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규먼트가 없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모두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else 구문을 타고 다음과 같이 fork and knife not allowed, spoon please를 출력하고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shell 스크립트 언어에도 C 언어의 if 구문과 비슷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구문이 존재합니다. 물론 구문명도 if, 물론 이 else if는 주의를 해야겠죠. C 언어에서는 else 한칸 띄우고 if이지만 여기는 elif와 같은 구문을 사용하고요.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가 if 구문이 끝난다는 것을 fi 거꾸로, if의 거꾸로 뒤집은 문자열이죠. fi를 꼭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shell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조건문에 쓰이는 여러 가지 구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if 구문 뒤에 이 대괄호로 묶어져 있는 안에 구문들이 들어가죠. 만약에 마이너스 n 변수가 들어간다면 문자열의 길이가 0보다 큰지, 마이너스 n은 문자열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z는 제로를 의미합니다. 문자열의 길이가 0이면 참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n이라는 뜻은 0이 아닌 값인, 즉 0보다 큰 값일 때 참을 의미합니다. 밑에 아래 구문처럼 equal 이 C 언어에서도 쓰는 거죠. C 언어 구문에서는 조건문 안에서는 equal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데 shell 스크립트에서는 equal이 하나인 것을 주의하시고요. not은 not equal, equal not equal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문자열은 쌍따옴표 안에 false 쌍따옴표로 닫아주셔야 되고요. 문자열의 길이가 같으면 true. 문자열이 같으면 true, 문자열이 다르면 true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쌍따옴표 안에 문자열이 없다면 문자열이 널이면 true, 널이 아니면 true가 되는 것이겠죠.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변수들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 앞에 나오는 변수들이 뒤에 나오는 숫자와 equal인지, great or equal인지, 즉, 같으면 true, 같거나 크면 true이고요. greater than이죠. GT이면, 즉, 0보다 크면 true, L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true, less or equal이고요. LT, 0보다 작으면 true, any, 0과 다르면 not equal이죠. 다르면 true입니다. 처음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EQ, GT 같은 구문을 풀어서 영어로 이해를 하시면 좀더 외우시는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을 조건문에서 파일의 의사결정을 할때 파일을 핸들링하는 방식인데요. minus d는 디렉토리면 true, f는 실제 일반적인 파일이면 true이고요. r이면 읽기 가능, s면 사이즈, w면 쓰기 가능, x면 실행 가능입니다. 실제 리눅스에서는 파일 권한에 따라서 rwx를 사용하죠. r은 읽기, w는 쓰기, x는 실행 권한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r, 마이너스 w, 마이너스 x로 해당 파일의 실행 권한이나 읽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C 언어에서도 오하나 엔드 연산 조건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C 언어와 다르게 마이너스 A는 엔드, 마이너스 O는 오하를 의미합니다. 즉, 앞에 조건문, 첫 번째 조건문과 두 번째 조건문 사이에 마이너스 A를 넣으면 둘다 참일 때만 이 조건문이 참이 되는 거고요. 오하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쉘 의사결정을 하는데 C 언어의 스위치 구문과 유사한 케이스 구문이 존재합니다. 실제 C 언어에서는 스위치 안에 그 특정 값에 어떤 값이 할당되어 있는지 참조를 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사용하죠. 하지만 이 스크립트 언어에서는 케이스를 적어주고 케이스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뒤집은 문자 ESAC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if 같은 구문에서도 마지막에 아예 그 fi를 적어주셨죠. 그와 같이 케이스를 뒤집은 문자를 적어주셔야 되면 참고 꼭 잊지 말으셔야 할것 같고요. 케이스 $1, 즉첫 번째 아규먼트 인자가 포크이면 이 앞부분에 나왔던 스크립트 예제 코드를 케이스를 써서 작성을 하게 된다면 케이스 $1 in 케이스 안에 파일이 포크인지 나이프인지 엘스인지 좀더 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C 언어의 for 구문과 유사한 for 반복문도 존재를 하고요. C 언어의 while과 유사한 while 반복문도 존재를 합니다. for 구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구문 뒤에 변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변수 안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던을 통해서 사이에 커맨드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실제 예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h test 6이고요. for n variable이라는 변수 안에 in 1, 2, 3, 4, 5 다섯 번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do echo n variable 변수가 참조하는 값을 출력하는 것이죠. 즉, 1, 2, 3, 4, 5라는 포문 안에 이 n variable이 1, 2, 3, 4, 5가 되는 것이죠. 즉, 1을 출력을 하고, n variable이 1일 때 출력을 하고, 2일 때 출력을 하고, 3, 4, 5. 이런 식으로 for 구문과 유사한 for 반복문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C 언어의 while 구문과 유사하게 while 뒤에 조건문이 들어가는, 컨디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단 사이에 커맨드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n이 5라고 할 때, n이 5라는 변수가 지정됐을 때, while 대괄호 안에 n이 참조하고 있는 변수가 not equal 0이 아닌 경우에 do done입니다. 즉, 출력을 하게 되면 n은 5죠.
처음에 O를 출력을 하고 expression 이 뜻은 이 N이 가지고 있는 숫자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값을 N에다 할당하는 이 구문인데요. 수식 구문은 보통 이런 식으로 EXPR 구문을 사용을 하는데 이 조심하셔야 될게이이코이 여기 보시는 게 따옴표가 아니고요. 보통 키보드에 이 숫자 1 옆에 있는 물결 마크 있죠. 그 물결 마크를 밑에 있는 그 따옴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출력은 처음에 5부터 시작해서 5, 4, 3, 2, 1까지 출력하는 거고 마지막에 0일 때 radical 조건문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0일 때는 이 while 조건문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C 언어의 함수와 유사한 shell의 함수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이름과 괄호 실제 C 언어의 함수와 유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실제 shell 스크립트 예제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 func1 함수는 func1 프로세스를 출력을 하는 거고요. func2에서는 앞부분에 봤던 while 샘플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func1, func2 뒤에 num을 인자로 넘겨주는 것이고요. 실제 func1을 출력해서 함수로 진입을 해서 echo func1을 출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 두 번째, 이 5라는 변수를 func2의 argument로 넘겨주고 func2에서는 $1으로 참조를 해서 0, 1, 2, 3, 4 포문을 넣으면서 플러스 1씩 해서 출력을 하는 것이죠. less than, 5보다 작을 경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여기까지 쉘 스크립트의 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이쉘 스크립트를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의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